그러니까 뭔가 내가 몰입해가지고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안 했는데 태양이 떠오르듯이 참나가 떠오르는 명, 것을 확인하는 명. 진짜 내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다 몰라 해버렸는데 다 그냥 무시했는데 그러니까 생각을 없애라도 아니야. 생각이 일어날든 말든 난 몰라 이거지. 그러니까 일체 어떤 태상에도 관심 안 주는 명상을 했는데 그럴수록 알아차리는 나의 존재감만 더 강해지더라는 거. 그럼 이게 확인이 되는 거예요. 이게 실험이 되고 어 진짜로 이거는 나의 본래 상태네. 내가 어떤 노력도 안 할수록 더 강해지네. 나란 존재감, 이런 순수한 알아차림은 이런 게 확인이 되면서 인가가 되는 거예요. 아, 나의 본래 모습은 참나구나. 순수한 알아차림이구나. 나란 존재감이 진짜 나고 육군의 모든 작용들, 생각감, 정감은 그 나의 작용일 뿐이지 나의 본체는 아니구나. 무상한 나지 영원한 난 아니구나. 이런 걸 그 자체가 실험이 되는 거야. 몰라를 자꾸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어, 참나 모르겠는데 몰라 무시하는 거예요. 그 생각을 그냥 안 하기. 근데 또 안 한다고 하면 생각을 억지로 없앤다는 게 아니라 그냥 무시하기. 생각에 그냥 에너지를 더 주지 않고 모른다 하고 가볍게 무시해버리기. 생각이 없어져라. 어, 이것도 아니고 무시. 몰라? 난 몰라. 일체를 몰라 하고 일어나든지 말든지 몰라 하고 있으면 그냥 참나가 더 강해지. 눈을 뜨건 감건 이건 상관이 없어. 눈을 뜨건 감건 보이는 모든 것을 몰라 하면 순수한 존재감 알아차리는 그 나는 점점 강해집니다. 이걸 확인해 가지고 나면 이게 확인이 되면 처음에는 무의식적으로 인지하던 걸 의식적으로 인지하는 거니까 노력이 필요한데 어느 정도 노력을 하다 보면 그냥 늘 있는 거네. 이게 안심이 될 때가 오겠지. 또 그때 이제 일주보살의 그 경지에 들어가는 거. 나는 참나다. 에고는 영원한 내가 아니다. 여기까지 아공, 법공, 일체는 참나의 작용이다. 그러니까 참나한테 맡기고 가면 된다. 요 아공과 법공 진리가 딱 체득이 되면서 힘만 빼도 더 강해지고 참나가 그러니까 뭐 뭔가 하려고 안 할수록 더 참나는 강해지고 나의 본래 자연스러운 상태니까. 명상을 하면 한 대로 강해지고 안 해도 강해지고 아무것도 안 해도 참나는 득도로시 드러나고 명상을 하면 마음을 하나로 모으면 모을수록 또 참나는 더 강하게 드러나고 쉬어도 참나는 강하게 드러나고 바쁘게 살아도 이 모든 거는 다 알아차리는 참나가 일으키는 작용이라는 거를 잊어버리지 않고 그런 느낌도 흐르고 그런 직관과 생각도 흐르고 내 안에 그런 게 대박이야. 이런 일주보살 아니에요? 이 수행은 눈도 감을 필요가 없고 계속 해봐야 되잖아. 지금 눈 감을 필요도 없지. 지금 이 커피숍에서도 보이고 들리고 하는 이 육군작용 전체가 참나작용인 걸 아는 공부인데 이걸 눈 감고 있을 필요가 없죠. 눈 감고도 해보고 눈 뜨고도 해보고 하나만 하는 건 아닌데 다 해봐요. 눈 뜨고도 일어나고 있는 육군작용 생각, 감정, 오감이 다 알아서 작동하라고 해놓고 나는 몰라 하고 무심한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바라보는 내가 점점 강해져가지고 일체가 참나랑 둘이 아니고 바라보는 참나랑 저 보이는 대상들이 둘이 아니고 체가 참나 작용이구나 한 덩어리구나 하는 통의식 상태에 도달하게 된 그런 지혜도 생기고 한단 말이에요. 이걸 계속 실험해야 되는데 또 마음이 괴로울 때도 해봐야 되고 힘들 때 좋을 때 기쁠 때 다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눈 감고 명상을 하는 거는 딱 일부일뿐이지 명상에 일상 전체가 수행이 되는 거예요. 가볍게 몰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말도 안 해도 돼. 그냥 모르는 마음만 만들어도 되고 나중에는
말로 또 해서 힘이 커질 것 같으면 몰라 하면 몰라 하면 더 선명해. 몰라 할 때마다 정신은 더 밝아지고 생각감 정오감은 참나의 작용으로 보이게 되고, 그러니까 생각감 정오감의 육근의 본질이 자꾸 보이고, 그러니까 이건 지혜지. 본질이 자꾸 보이고 그게 참나 작용으로 이해가 되고 통찰이 되고, 그러면서 이게 둘이 아닌 게 정해상수인 게, 그러면서 참나 접속은 더 강화되고 참나는 더 드러나고 생각은 더 자명해지고, 그러니까 참나의 고요함, 참나의 자명함이 내 안에서 계속 커져가는데, 그냥 육근을 쓰고 살아가는 전체가 수행이 되고, 마음 굴리는 게 다 수행이지. 육군이 참나작용인데 이거 굴리는 게 다 수행 강의고, 육군의 본질이 뭔지만 알고 육군을 굴리면 다 수행이고. 그쵸? 우리가 노력해야 참나가 존재하는 거면 이게 일생은 어려운 수행인데, 힘을 뺄수록 참나가 더 드러나는데 뭐가 어려울 게 있나? 몰라 하고 힘 빼버리면 그냥 참나인데, 내가 억지로 붙잡아야 참나가 있는 거는 이 하수의 수행이고, 최상승선은 원래 참나인데 하고 놔버리는 거. 원래 참나인데 왜 이렇게 주려고 했지 하고. 처음에는 모르니까 막 쥐다가 잡아보려고 참나를 노력하다가 잡을 때만 있고 또 놓치고 잡고 놓치고 하다가 고수가 되면 그게 그럴 물건이 아니고, 잡으려고 안 해도 늘 생생한 물건. 이거 알아야 끝나니까. 7, 8급에서 1, 2급까지 가면 이거 아는 건데, 일주보살 되면 별거 아니냐. 바로 1, 2급 되면 되잖아. 바로 1급 되는 비결은 그냥 몰라만 하면서 나의 맑은 마음, 순수한 알아차림을 계속 자각하면서 살아가는 거. 무슨 육군이 어떻게 굴러가건 알아차린 나는 항상 영원하고 생생하고 어떤 노력을 떠나 있고. 그러니까 참나 접속은 접속대로, 진리 인간은 인간대로 다 되는데 왜. 그리고 이렇게 참나 접속 아공 복공 알고 보면 참나 상태일 때 분명히 거기서 자비가 나오고 정의감이 나오고 절제가 나오고 정진력이 나오고 지혜가 나오고 선정력이 나오는 걸 아는데, 아 참나의 기본값은 육바라밀이 기본값이구나 여기까지 알면 구공도 당연히 알게 되고, 잘하지 못해도 기본값인지를 알게 되고, 참나가 딱 기본값이 돼버린 삶이 되면 참나 안에서 계속 육바라밀이 나온다는 것도 알 거 아니에요. 참나가 기본값이면 참나와 이제 늘 수시로 접속하며 살아갈 텐데, 접속이요 뭐 늘 돼 있겠지만 더 접속이 강해지면서 살아갈 텐데 왜 확인이 안 되겠어요? 육바라밀이 그러니까 참나의 기본 속성이 어떤 건지 왜 모르겠어요? 참나 접속만 되면 접속이 강해지면 반드시 육바라밀이 작동할 텐데. 그래서 처음에는 참나가 기본값이 돼야 되고, 두 번째는 그 양심이 기본값이 되는 참나의 기본 속성인 육바라밀, 참나의 진리인 육바라밀이 내 기본값이 되는 거예요. 이게 정사에서 대사되는 거예요. 기본값인 줄 아는 거는 정사면 이미 안다는 거예요. 참나랑 계속 지내보니까 아는 게 참나 속성인 거지. 근데 내 안에서 진짜 그게 작동하는 기본값이 된다는 거는 대사부터라는 거예요. 진짜로 늘 작동해야지 그걸 기본값이라고 하지. 참나는 기본 성품이 육바라밀이구나 이거는 정사면 아는데, 내 안에서 그게 기본값이 되는 거는 대사로 돼야 하는 그 차이. 이것만 전 세계 인류가 알아도 인류 개벽이죠. 정신 개벽. 그래서 신통한 거 더 알 필요가 없어. 늘 내가 모든 중생이 육군 쓰고 사는데 육군의 비밀을 아는 것뿐, 그 육군의 비밀, 육군이 어디서 나오는 거, 출처가 어디고, 육군이 어디로 돌아가고, 육군의 본질이 뭐며, 나는 그럼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육군을 어떻게 굴려야 되는지, 그 모든 비밀이 아공, 복공, 구공, 나는 참나다, 육군은 참나의 작용이다, 육바라밀이 참나의
기본 속성이다, 진리다, 뜻이다 이거 알면서 끝이잖아요. 그러면 여기까지 가는 이 수행을 안 하고 어떻게 이제 중생들이 육군 관리를 어떻게 할 거야? 육군은 육바라밀로 관리해야 돼. 이런 것도 또 몰라 하고 힘빼고 있으면 참나가 드러날 거야. 나란 존재감이 알아차린 의식 강해질 거야. 그러니까 처음에는 접속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늘 있는 거지. 늘 있는 거를 접속을 확인하는 것 뿐이지 해상스럽게 접속하는 게 아니야. 근데 처음엔 접속하는 것 같아. 나중에는 접속을 계속 접속이 잘 돼 있는지 확인만 해주면 돼. 이거 접속을 강화시켜. 그 정도 되면 이제 일주보살이 된다는 거. 그렇게 살아가는 삶은 되게 기본이, 기본값이 다르지. 참나가 나의 기본값인 삶은 다르지. 더 나아가서 육바라밀이 기본값인 삶은 또 다르지. 인류가 여기까지만 얘기하면 돼. 더 얘기할 필요 없고. 그러니까 일지부터 십지 화엄경은 내비게이션으로는 좋은데 우리가 앞으로 가야 할 그 코스를 설명해 주는 걸로 좋은데 지금 중생들이 공부해야 할 책은 내가 낸 책 중에 화엄경이 아니라 수신경. 어떻게 9급부터 1급까지 갈 거냐를 노래하고 1급에서 어떻게 일지를 갈 거냐를 노래하는 건 수신경이죠. 일지 된 다음에 그 다음 2지, 3지, 4지를 목표로 가는 게 화엄경인데 그거는 지금 중생들한테 급한 책은 아니에요. 다만 아 나는 공부해서 커서 뭐가 되나 이걸 알고 싶으면 화엄경을 봐야 돼. 근데 그러려면 이제 내가 일단 입문을 해야 되는데 보살도 입문을 하려면 일주는 돼야 정식 입문이고 일지는 돼야 톨게이트 통과하는 건데 중생들이 일찍까지만 만들면 더 좀 목표를 낮춰서 대중적으로 일주만 만들면 와 참나가 기본값인 세상만 해도 개벽 아닌가? 먼저 중생들이 참나가 기본값인 세상이 오게 개벽을 시키고 그 다음 목표가 일지 개벽. 이게 기독교식으로 말하면 모든 중생을 다 침의를 시키고 성화는 그 다음 점진적인 목표가 성화. 성화가 기본값인 세상으로 또 나아가게. 그러다 보면 영화 해식해가지고 에너지까지 기본값이 되는 게 거기 겸해지면 지상천국이 만들어집니다. 성경이나 이런 경전에 나온 지상천국이 만들어집니다. 지금 티벳 불교 닝마파도 얘기하는 게 견성해라. 가장 자연스러운 우리 청정한 그 순수식 자리에 안착해라. 견성. 거기에 무지개 몸 만들어라. 근데 그 이전에 해야 될 게 보리심, 선한 마음, 육바라밀의 마음 길러라. 그 다음 무지개 몸 만들어라. 그럼 부처다. 즉신성불이다. 이 몸으로 그대로 부처된다. 이게 기독교에서 이 몸으로 그대로 천국 간다는 거랑 똑같아요. 거기 부처는 막 12지 부처는 아니고 일지가 튼튼해서 이루어지는 부처. 부처의 생애. 화엄경의 일지부터는 이제 부처의 종자가 된다고 했으니까 다 연결되죠. 일지에서 한 2지까지 가는 그런 경지. 그러니까 한 단계씩 가자는 거예요. 먼저 일주보살 만들고 일주개벽 1단계벽 일지개벽 그 다음 한 2지개벽 영화까지 가려면 이게 우리가 앞으로 가야 할 계획의 실체입니다.